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선포된 문서가 있는데 이것이 권리장전입니다. 자, 그다음에 프랑스. 아, 프랑스 하지 말고요. 미국 합시다. 미국. 미국의 독립전쟁. 자, 우리 독립전쟁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독립혁명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이 독립전쟁의 결과 미국 독립선언문. 그렇죠.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표됩니다. 자, 그다음에 프랑스. 자, 프랑스 대혁명이고요.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문이 발표돼요. 자,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을 세계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이제 배경, 그 결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의 명예혁명의 원인은 자,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의 독재 정치 또는 전제 정치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 이제 메리와 윌리엄 총독을 공동왕으로 추대를 하고 권리장전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이 권리장전의 내용은 결국 명예혁명과 관련해서 명예혁명의 결과 의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입각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권리장전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국왕은 법을 제정하거나 과세하거나 또는 상비군을 모집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의회 내에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이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 권리장전의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독립전쟁. 자, 미국의 독립전쟁은 영국의 과도한 어떤 식민지 지배 정책에 반발해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대표적인 어떤 사건이 보스턴 차 사건이 있습니다. 자, 보스턴에 정박돼 있는 영국 상선에 있는 차를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 차를 바다에 집어던집니다. 자, 그러면서 독립전쟁 수행 중에 선언하게 된 것이 미국 독립선언문이 되겠고요. 자,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죠? 그 대통령제 국가가 되죠. 그이 독립선언문의 내용은 생명, 자유, 행복, 주권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저항권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 자, 프랑스 대혁명은 전제 군주와 구제도, 자, 프랑스의 구제도에 대한 어떤 반대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또 자, 국민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저기 정치범 수용소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인권 선언문이 발표가 되죠. 자, 우리 인권선언문의 내용 볼까요? 개인의 자유, 정치적 평등, 재산권 보호, 사상의 자유, 저항권, 그리고 국민주권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3대 인권선언하면, 여러분이 뭘 말하면 되죠? 자, 권리장전, 독립선언문, 인권선언문.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세 가지 예를 들어놓고, 자, 이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